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맵쌀 쭉 한 사발에 녹각상 닷돈 중과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먹는 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녹각이 약재로 많이 썼기 때문에 죽에 넣으면 약의 효과를 볼 수 있나 봅니다. 그래서 녹각 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헌 자료를 보면은 박해 통고 저자미성의 18세기 이후에 녹각주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문. 네. 매백 미죽 일환잎 녹각 3분 오전 백염 일비 교균보 식대 능보수 내뢰 치아 보정 혈구 원기. 네, 번역문입니다. 매번 백미죽 한 사발에 녹각 다섯 녹각 가루 5전, 흰 소금 한 숟가락을 넣어 잘 섞어서 복용한다. 보양식으로 효능이 좋다. 골수와 대뇌를 보아여 이를 튼튼하게 하고 정기와 혈액을 보아여 사람의 원기를 보존해 준다. 조리법. 흰쌀죽 한 그릇에 녹각 가루 5전, 흰 소금 한 숟가락을 넣는다. 잘 섞어서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플하게 흰 쌀죽이 있으면 그냥 녹각 가루하고 소금을 넣어서 섞어서 먹는 형태입니다.